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분께서 약물을 복용하면 되는지, 이게 정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액이 여성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닥에서 같이 진행했었던 인터뷰지의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피나스트라이드의 부작용, 특히 임산부나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나스트라이드인 프로페시아 또는 아보다트 는 임신 카테고리 X의 약물이죠. 임산부가 복용을 하게 되면 남성 태아에게 여성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신한 여성이 직접 복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한 여성 혹은 가임기 여성은 만지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피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양은 너무 작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한번 만졌다 하더라도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은 정도예요. 약 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거나 묻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더더욱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태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서 이런 탈모약을 처방해 드리진 않아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반감기는 8시간, 두타스테라이드는 약 5주입니다. 이 반감기가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는 시간이 지나야 몸의 약 성분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임기 여성은 약을 끊더라도 반감기 기간 중간에 임신이 되면 몸에 남아있던 약 성분이 태아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참고로 피나스테라이드의 경우 복용 중단 후 1개월 이후에 헌혈이 가능하고, 두타스테라이드는 6개월 후에 헌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잔존량이 완전하게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녹시딜은 임신 약물 안정성 등급상 카테고리 C등급에 들어가는 약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는 X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등급의 약은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권하지 않는 약이므로 임신 시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신 확인 전 이 약을 쓰거나 임신 중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분께서 약물을 복용하면 되는지, 이게 정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 정액이 여성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머크 그룹에서 연구된 피나스트라이드와 관련된 연구죠. 하루에 5mg의 피나스트라이드를 매일 복용하였을 때 남성의 정액에 피나스트라이드 성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고 해요. 총 69명의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프로스카 5mg를 매일 6주에서 24주까지 복용을 했습니다. 이후 정액에서 측정된 피나스트라이드 성분은 측정 불가치에서 10.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확인되었으며, 매일 복용한 5mg 피나스트라이드의 용량에 비해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양이죠. 그러면 이 피나스트라이드를 1mg으로 복용하였을 때 남성의 정액에 이 피나스트라이드 성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았어요. 대상자들은 프로스카 1mg을 복용했고 측정된 피나스트라이드 성분은 평균 0.2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들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측정된 농도보다 750배나 낮은 농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피나스테라이드 5mg이나 1mg을 먹었을 때 정자 생성이나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임신을 준비한다고 해서 피나스테라이드 약물을 끊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